다음요 지금 패널 분들 말씀 중에 약간 섞여 있었던 이슈거든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 아 요것도 지금 참 얘기가 많이 있는 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일단 제가 화면 좀 소개하고 이거는 정광산 변호사께 좀 집중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을 틀리겠어요, 김광산 <laughs> 변호사님을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얘기가 이게 매주 정도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승희 전비서관딸 학포 요, 이이 심의 했을 때, 이이 심의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각 항목들이 있어요. 뭐 심각성, 고의성, 뭐 반성, 화해 뭐 이런 건데, 다 보세요. 대개 3.4점 정도 갔거든요. 근데 지속성 분야만 1점입니다. 근데 1점이 모자라서 강제전학이 아닌 학교 교체로 그 밑에 걸로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에 직접 참석해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신고 접수된 이후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고된 내용의 지속 기간, 해수 등을 고려해서 판단. 사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 없었습니다. 사고 한번안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의사표시 확인한 바 없습니다. 네. 학생으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지속성 이외의 다른 요소도 감점이 되었는지 음. 어, 납득할 수 없지요. 자 김광삼 변호사께 이거 좀 예.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 불거져서 학교 측이 알기 전까지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다. 이게 지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지속성 점수 1점이 나왔다. 이걸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폭행을 세 차례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지만 예. 과거에 세 차례 걸쳐서 했다는 고 것은 단순히 우발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 내 계속 그렇죠. 계속 고의성이 있었고 또그 심각성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지속성을 일점으로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의심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딱 16점하고 15점이 아주 다릅니다. 조치가. 그렇죠. 15점이 넘어가게 되면 예. 뭐 강전전화 간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성으로 1점을 한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음. 제가 볼 때는 고위성도 3점을 줬는데, 이제 최고 높은 게 4점이거든요. 4점. 고위성도 이 정도면 4점 줘야 하는 거예요. 점수 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보시면 아 고의성이 3 점이네요. 그렇죠. 심각성이나 화해 정도는 최고 높잖아요. 예. 이런 사건은 사실 화해할 수 없거든요. 아... 그러면 고의성에서도 사실은 사 점을 줄도 되는 거고 예. 반성 정도면요 반성을 많이 한다고 계속 반성문 쓰니면 사실 점수를 3점 정도 줄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속성과 고의성에서 지속성이 거의 뭐한3점 정도 간다를지 뭐이 예. 점만 가도 사실 이제 전환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 점수 자체는 좀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 조금 않나 의심을 싶습니다. 받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신데. 그런데요, 저 김광삼 변호사님. 오, 사실은 저 학교에 저 심의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네. 3학년생, 그 아이는 출석정지로 등교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알려줬는데, 네. 그러면 등교 안한 상태에서는 추가 학폭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속성 부분을 또 일정을 줬다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는 지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학급 교체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석정지 어. (10일에) 예. 그런데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부에서 그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재심하든지 해야 한다고 봐요 아, 아 그래서 물론 절차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 재심 신청이 아마 피해자 할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요건이 해당되면 예. 사실 하는 게 맞고 만에 하나 이거 자체에서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사실 소송에서 저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 전학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다음 화면도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인데, 뭐 동선 분리 등 생활지도 계획 수립. 이건 알겠어요. 근데 화해 중재단 화해 중재단을 통한 당사자 간 화해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3 학년 학생과 2 학년 학생 그 양쪽 부모 화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또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되는 또 교육적 책무성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가 제1 목적이에요. 제2 목적이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고요. 제1 목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넌센스고요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화해 추진한다는 거니,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의 의사죠. 음. 뭐 다른 성범죄를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의 어떤 트라우마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화해하고 싶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야고요. 예. 그 다음에 가해자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만 선도랄지 이런 반성, 진정한 반성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이런 진정성이 피해자에게 전달이 돼야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걸 뭐 재단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화해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렇지만 사회는 결국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어떤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급하게 뭔가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이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연속해서 좀 다뤄 봤습니다.